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새로운 한 주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역시 겨울 날씨가 맞긴 맞네요. 아침에는 이렇게 춥습니다. 그래도 네이버 상에는 영상 10도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오후 늦게까지는 따뜻하더라고요. 한낮에는 15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내일까지는 또 추워진다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영하권에서 뭐 뚝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부산에는. 예.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보니까 창가에 다육이들이 춥긴 추운가 봐요. 예, 코뚝이 빨개 갖고 있어요. 얘가 이름이 샤를로즈인데 얘가 입장이 가늘가늘 하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있네요. 크롬 하츠 젤리 얘네들은 이제 샤를로즈 레드탄. 아, 역시 멋지네요. 얘는 카시오 적금, 얘는 다크 오팔. 얘 한번 보세요. 어우, 예뻐. 다크 오팔.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더 이제 까망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핑크 로즈예요. 핑크 로즈도 이제 뒷 입장이 약간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름답지 않게 핑크 로즈라니까 어떤 모습이 될지는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얘도 샤를로즈인데 얘는 이쪽에 자리 잡아준 지가 좀 됐거든요. 색깔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뿌리가 많이 나오면은 이제 하엽이 많이 져야 할 텐데 하엽은 아직 보이지는 않는 거 보니까 뿌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얘도 샤를로즈. 예. 요 바구니에 이제 담았다가 요 나머지 아이들은 요렇게 해줬어요. 얘는 미니벨. 미니벨은 이게 수형이 이게 만지니까 뚝뚝 떨어져서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담아줬습니다. 예쁘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미니벨은 더 색감을 예쁘게 내주고 있습니다. 요요 러블리 루지. 얘는 복숭아 미인금. 얘는 핑크 피치. 얘는 얘는 타이닝보. 낙엽이 여기 와서 또 올라가 있네. 얘는 골든 뭉클라고. 얘가 물이 고프네. 지난번에 내가 물을 안 줬더니 타이닝 버그.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이렇게 막 새빨개져요. 얘는 얘는 마가렛이에요. 얘가 아마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물을 좀 줬더니 이게 좀 약간 물이 오른 것 같습니다. 얘는 라라 아이스. 이름이 라라 아이스예요. 예쁘죠 여러분? 얘도 이제 지난번에 물을 얘랑 같이 줬는데 조금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뿌리가 지금 잘 활착이 되고 있나 봐요. 메비우스. 새가 너 거기 왜
얘네들은 창문 열어놓으면은 밖에 내다보는 걸 참 좋아라 합니다. 세기, 밖에 내다보니까 좋아? 얘는 피델레오. 얘가 메비우스. 피델레오. 피델레오가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